미국의 턱밑격인 쿠바 아바라함. 포성을 울리며 군함들이 들어옵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으로 초계함과 훈련함, 유조선 등 세척입니다. 관광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에 기겁했습니다. Sábado visita acá en La Habana. Una sorpresa, el barco ruso. Yo no sabía que era ruso, me enteré acá. 러시아 군함들이 이쪽에 작전을 벌이러 온 건 아닙니다. 쿠바군은 이를 역사적 관행, 양국 해군 간 정기적인 교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수병들이 여기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역사 유적지와 문화시설 등을 둘러본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군함을 공개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은 앞서 지난달에도 아바나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한 데다 훈련 일정도 포함돼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서양에서 러시아 해군 활동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쿠바와 오랜 동맹관계인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쿠바 영해와 영공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